주방에서 무언가 열심히 사준이. 혼자 뭐 하는 거니? 야, 너 뭐야 그거? 뭐 발랐어? 어디다? 일로 얘, 그 눈에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케첩이 어디 있었는데? 냉장고요. 냉장고에 있었는데 케첩이 왜 나왔어? 케첩이 지가 벌어놨다고? 어. 지가 벌어놨어. 누가 퍼먹었어? 아빠, 나 아이스크림 한 개만 먹을래. 맛있어요? 맛있으면 박수 세 번 시작! 서태지와 아이들 수준인데? 이거 개다리가 아닌데? 서원아. 안 돼, 안 돼, 안 돼. 서원아, 안 돼, 안 돼. 안 돼. 이선, 너 진짜로. 너 아빠 아파. 너 아빠 아프다고. 아버지하고 누가 따라! 아버지하고 누가 따라! 슈퍼맨이 돌아왔다 208화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야, 너는 아빠 무서운 사람이야. 서준아, 너 엄마가 무서워, 아빠가 무서워? 훈장님. 엄마 아빠는 안 무서워? 서원아, 그러면 훈장님이랑 엄마랑 아빠 중에서 제일 안 무서운 사람 누구야? 야, 아빠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제일 무서웠는데. 야, 서준이, 아빠 어떻게 해야 무서워질 것 같아? 아빠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야. 불 켜. 불 켜세요. 하나, 둘, 셋. 훈장님 오시라 그랬다. 10분 후에 오시라 그랬다. 5분 후에 오시라 그랬다. 아, 그러면 해먼지 보내. 야, 내가 몇 번 했다고. 아빠 훈장님 번호 좀 줘. 훈장님 번호? 응. 왜? 말라. 아, 훈장님 보지 말라 그러게? 이선 이거 전화할래? 0이지 0. 0. 1. 0. 장난꾸러기 쌍둥이. 정말 훈장님께 전화한 걸까요? 받아줘?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누구냐? 서준이야. 서준이야? 우리 집에 오지 마요. 우리 집에 오지 마요. 서준아. 응? 훈장님이 너희 집에 오지 마? 네. 왜? 아, 아빠는 오지 말아요. 내가 언제? 그럴 리가. 오늘 안 오실 거죠? 오세요. 끊을게요.
아빠 안 쉰다고 했다. 여보세요. 야, 훈장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끊어야지 예의 바른 사람이지. 네. 훈장님이 아까 통화하면서 나 빠진 게 있어서 전화했다. 뭐냐 하면. 근데 저 끊어도 되냐? 소준아. 고양이 잘 있어요? 고양이 보고 싶어? 네. 그러면 오늘 훈장님한테 올래? 아빠한테 물어보고요. 끊어도 되냐? 끊어요? 저장에 와서 훈장님하고 배운 글자 생각나는 거 있지? 무슨 글자 배웠지? 효도효. 그렇지, 효도효 또 배웠지? 네. 그리고 아버지 분할세 그것도 다 기억하고 있어? 네. 한번 해봐. 한번 해봐. 끊어요? 아니, 아버지 분할세 그거는 기억하냐고. 네. 나하 본신. 아버지 분할생. 아버지 분할생. 나 몸신. 나 몸신. 손이 바꿔줘요. 그럼 손이 바꿔줘봐. 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소원이 잘 있었어? 네, 공주. 지금 손 어떻게 하고 있어? 나 가슴에다가 붙였어? 네. 아이가, 네. 아이가 잘하네. 후도였던 기억하지? 네. 아버지 보호할때 나, 몽신. 부모님이 날 낳으셨던데 이제, 그치? 네. 아빠, 아버지, 어머니한테 효도 많이 하고 말씀 잘 듣고 서준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예절 잘 지켜야 돼. 네. 훈장님이 꼭 갈까? 아니에요. 나도 되겠어? 네. 공수. 훈장님 안녕히 계세요. 잘 있어. 네. 안녕. 네. 네. 아버님. 네, 아드님들. 아, 아주 아버지가 목이 마르다. 아버지가 지금 감동이 하늘을 찔러서 눈물이 날려옵니다. 감사합니다, 아드님. 잘 마시겠습니다. 다 드셨으면 아버지 저한테 주시세요. 응? 맞나? 맞아, 맞아. 감사합니다. 서원아, 소준아, 너네 간식 초코 케이크 먹을래? 나란히 앉아. 자,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어야지. 잘 드세요, 우리 이장남, 이차남. 아빠 금방 응가 하고 올게. 맛있겠다. 언제 먹으러 왔나? 아빠 통화하지. 훈장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먹을 거야. 훈장님 잘 먹겠습니다. 항상 어른이 먼저 드시고 나서 아이들이 먹는 것이 예절이요. 훈장님 말씀을 떠올리며 인내심을 발휘하는 쌍둥이. 평소 그렇게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인데 어우 정말 기특하네요. 과연 아빠가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드시기 전에 먹으면 안 돼. 아하, 문신. 아빠 맡아먹어야지. 내 냄새만 맡아봐도 돼? 냄새만 맡아봐도 돼?
맛있겠다. 아이들이 먹는 것이 예절이요. 아하 몸신. 아빠 왜 이렇게 누군 거야? 이게 야 어떻게 마음대로 되냐? 아, 나갈게 나갈게 알았어. 니들 왜 안 먹고 있었어? 아빠 먼저 먹어야. 아빠 먼저 먹어야. 어, 아, 진짜 효자 다 됐다. 자 이제 아빠 한 입 더. 왜? 뭐? 엄마만 먹는. 엄마만 먹는 거야? 야, 아빠 한 입만 줘. 야, 서원이 서준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아빠. 아빠. 근데 엄마도 그래. 그래, 엄마도 사랑해. 네, 아빠. 손 들어, 손 들어, 번쩍 들어. 번쩍! 손 내려온다. 번쩍! 위기의 고고부자. 과연 무슨 일일까요? 근데 여기 왔던 거 기억나, 아빠랑? 네. 안녕하세요. 어, 이거, 저희... 이거 초콜릿이다. 오트밀 스테이크 브런치 하나 하고요. 초콜릿이다, 초콜릿. 바질... 삼박 스테이크 바질 크림으로. 음료는 뭐 있어요? 초콜라. 아저씨 뭐 먹어요? 어머, 아저씨가 좀 줄까요? 네. 아저씨, 고맙습니다. 승재지? 네. 아저씨가 너 좋아해. 반가워요.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아저씨도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말이세요? 안녕히 계세요. 너 빵 얻어 먹은 거 지금 아저씨한테? 아저씨 진짜 착하지. 어. 여기 기억나? 여기 너 밥 먹었잖아. 아, 여기서 밥 먹었지. 응. 고기 먹어봐. 고기. 고기 안녕. 이게야.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놀자. 여보, 밥 먹었잖아. 어, 밥 먹었지. 어. 그치, 기억나. 기억력 최고. 승재야, 여기는 다른 사람도 식사하는 데니까 승재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아빠가 음식을 가지러 간 사이 공룡 친구들과 조용히 놀기 시작한 승재. 고고부자의 외출. 지금까지는 순조로운 것 같은데요. 얌전히 있었어요. 얌전히 있었어. 승재야, 우유만 먹지 말고 이것도 먹는 거야. 그냥 먹을래. 고기도 있어. 우유만 먹으면 어떡해.
근데 고기도 한 입 먹어보자. 고기요? 응. 고기 안 먹어요. 한 입만 먹어봐. 아. 진짜 고기가 먹기 싫어? 아니야. 아, 편하게 밥을 먹자, 아빠, 진짜. 문제. 문제. 응. 여기 닦어, 이거, 이리 와서. 닦어. 잘한다. 앉아. 조승재, 아빠 봐봐. 근데 밥 먹으러 와서 고기 안 먹을 거야? 응. 안 먹어? 응. 이따 배고프다고 하지 마. 응. 앉아. 내려가지 마. 왜요? 왜 내려가지 마요? 밥 먹으러 왔으니까. 승재 돌아다니려고 왔어, 여기? 오승재, 너. 옐로 카드야. 옐로 카드야. 승재 또래 애들한테는 말로 이해를 시키는 것보다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해를 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확실한 경고를 해주기 위해서 카드를 준비를 했어요. 옐로 카드야. 이게 뭐야? 돈 많은 거. 경고. 이거 두 번 받으면 퇴장이야. 승재 벌써 하나 받은 거야. 응. 너 아빠 아까 경고 줬지, 옐로우 카드. 옐로우. 퇴장이야. 아니야. 승재야, 앉아, 여기. 바닥에 앉으면 안 돼, 앉아. 앉아. 바닥에 벌레가 다니는데? 아빠 밥 먹으라고 했지? 먹을 거야. 어? 아빠 마지막으로 물어볼 거야. 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짐 싸? 내가 싸요. 시야로 파리. 빨리 싸. 아빠 지금 화났어. 빨리 싸. 가자. 오승재. 와. 고승재. 집에 가는 거야? 집에 가는, 집에 가는 거야. 너 혼나러 가는 거야. 어디? 집에 가서 얘기해. 아빠 밥. 고승재, 나 봐. 이리 와봐. 아빠가 아까 옐로 카드 줬지? 응. 두 장 받으면 뭐라 그랬어, 아빠가? 쫓겨난다. 그래, 쫓겨난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서 나온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야, 승재야, 그거는. 승재가 여기 벽 보고 여기서 1분 동안 승재가 뭘 잘못했나 생각해 봐, 알았지? 벽 보고 고승재, 고승재 벽 보고 있어야지.
잘못했어? 승재가 뭘 잘못했어? 음식 안 먹었어. 음식 안 먹었지. 또? 다른 사람 방에.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약속. 도장. 그러면 안 돼. 알았지? 그러지 마. 이거 밥 안 먹으면 안 돼. 밥 안 먹은 승재는 이거 못 봐. 못 본다고. 승재야, 아빠가 한 말 못 들었어 여기서? 아빠 장난인 거 같아? 응. 아빠 장난인 거 같아? 응. 아빠 장난인 거 같아? 응. 와, 안 되겠다 너. 와. 손 들어. 손 들어. 번쩍 들어. 계속 들고 있어. 번쩍 손 내려온다. 번쩍. 아빠 장난하는 것 같아 아직도? 아빠가 밥 먹은 승재한테 준다 그랬지. 승재 밥 먹었어? 안 먹고 볼까만 보려고 그러는 거야? 잘못했어 안 했어? 손 내려. 승재 뭐 잘못했어? 이제 밥 먹고 볼까 보는 거야? 응. 밥 먹으면서 보는 것도 안 돼? 밥 잘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이거 와봐. 차려. 승재 진짜로 반성했어? 응. 진짜로 반성한 거지? 응. 이게 승재가 약속을 지킬 거라고 아빠는 믿어. 아빠 승재 믿어. 알았지? 네. 진짜로. 아이를 혼낼 때는 항상 마음이 안 좋죠. 안 좋은데 자기 마음대로 하게끔 둘 수가 없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이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적극적으로 훈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자. 가자. 우리는 어디 가요? 우리 지금 아빠 어릴 때 다녔던 식당 가는 거예요. 너네도 또 좋아할 거야, 아마. 되게 오래된 집이거든? 아빠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었던 집이야. 그 집이 되게 오래된 집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번씩 찾아갔던 집이 있거든요. 그 옛날에는 정말 그 시장에 파는 그런 국밥집이었어요, 곰탕집. 일단 성인이 되고 또 아이들 아빠가 돼서 아이들하고 제가 가봤던 그런 추억의 장소를 공유를 하면서 같은 곳에 아이들과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이렇게 여기는 줄 서서 먹는데요. 다들 줄 섰다. 줄 쓰신 거죠? 우와. 줄 서야 돼. 우리 여기서 있자. 와, 진짜 여전히 잘 되네, 여기는. 왜 밥 먹는데 왜 줄을 서요? 사람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니까 기다리고 우리 차례되면 이제 들어가서 먹는 거야. 자리가 없어서 그래. 얼마나 기다려요? 이거는 식사하시고 이제 오시면, 나오시면은 그때 이제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줄 서서 드셨어요? 너무 손이 많아서 줄 서서 들어왔어, 이거. 기다려도 돼. 맛있게 먹고 가. 네. 시안이 지금 배고파? 네. 시안이도 배고파. 시안이 배고파? 맛있는 걸 먹을 때는 좀 기다려야 돼. 그래야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단 말이야. 벌써 지루해?
이제 얼마 기다렸다고 벌써 지루해. 얼른 우리 차례 됐으면 좋겠다. 그래. 이제 곧 우리 차례야. 네. 여기 줄 서야 돼. 여기 줄이에요? 네. 아, 네. 네. 줄 서자. 오래 기다렸어? 네. 진짜? 네. 얼마나, 네.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 엄청 많이요. 계속 더 기다려야 돼? 네. 오래 기다려야 돼요. 오래 기다려야 돼요? 네. 배고파 죽겠어요. 아까 죽는데, 수아야. 얼마 살았다고 돌이 죽는데 배고파서. 얼마 살았다고 돌이 죽는데 배고파서. 어? 자, 가자, 우리 차례다. 항상 기대하게 만들고. 빨리 먹고 나올게요. 가자. 먼저 들어갈게요. 조심해, 조심. 아이고, 예뻐라. 와. 저희 곰탕 작은 거 세 개, 큰 거 한 개. 빨리 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꿀꺽꿀꺽꿀꺽. 아빠의 추억이 담긴 그때 그 시절 곰탕. 보기만 해도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는데요. 와. 봐봐. 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고기가 정말 좋아요. 뜨거워? 뜨거워? 너무 멀리. 이거 뜨거워서 그 조금 먹는 거야? 응? 그럼 물 부어. 됐어? 이제 안 뜨거울 거야. 시아나 먹어봐. 안 뜨거워? 너무 뜨거워? 조금 뜨거워? 됐어? 먹어봐, 시아나. 뜨거워. 비트 닦아줬고 안정해서 언제 불러줄 거 많아. 동그라미. 꼬꼬 씹어서 먹어야 돼요, 우리 열심히. 파마처럼. 이게 원조 하마야. 아빠 이거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찐빵 가게. 일로 와. 일로 와, 하나. 찐빵 가게. 안녕하세요. 찐빵. 네. 야, 아빠 진짜 오랜만. 찐빵 가게. 너네 이 찐빵을 먹어봐야 돼. 저희 찐빵 한 판만 주세요. 예. 제가 포항에서 현역을 할 때 아마 한 2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 앞에 찐빵집을 간 적이 있는데 그게 기억이 많이 남아서 아이들한테 한번 맛을 보여주고 싶어서. 시아나. 너는 약간 찐빵같이 생겼고 놀래. 너는 약간 찐빵같이 생겼고 놀래. 봐봐. 찐빵 이렇게 막 눌러놓으면은 비슷하게 생긴다. 시안이랑. 찐빵 같은 내 얼굴. 찐빵 같은 내 얼굴. 아니에요. 멋진 짠이에요. 우와. 이거. 아, 이 단팥죽은 이 겨울에. 이게 단팥죽이란 건데 초콜릿을 갈아가지고 넣어놓은 거야. 먹어봐. 먹어봐. 뭐야, 초콜릿? 약간 뜨거워. 초콜릿이야,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 주스. 바로 이거 진짜야, 진짜. 시안이 너 이거 먹어봐봐. 이게 단팥죽이라는 거예요. 단팥죽. 살짝만. 진짜 초콜릿 같아. 살짝 맛만 봐봐. 어때? 또 먹고 싶을걸. 또 먹고 싶을걸. 처음 먹기가 힘들지. 그만 먹기가 더 힘든 거야, 이거는. 그 다음 누구? 웃다가 울던 거 먹어서 하는다. 그 누가 알겠어? 네. 어? 초콜릿이 맛있어요? 이게 맛있어요? 이게. 이게 맛있지? 이거. 그... 여기 구름봉이 초등학교 왔다가 생각나요, 어린이날. 아, 이 행사 왔을 때요? 여기 포스코 있을 때. 벌써 한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엄마들이 줄 서갖고 사인을 받았거든. 그때 여기 구름봉이 초등학교 왔다가 생각나요, 어린이날. 내가 그때 사인 안 받았어. 이렇게 잘 나갈 줄 모르고. 이렇게 잘 나갈 줄 모르고. 그래, 후회를 막 뚫려고 있었다. 얘들아. 그 사연이 얘기 들었지? 아빠 사인을 왜 받아요? 유명하니까. 그래, 아빠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지? 근데 요새는 대박이가 더 인기 좋아. 아줌마들한테 너무 인기 좋아. 오늘 사인 하나 해주고 가요. 아, 20년 만에 와가지고. 20년 만에 사인 받는 거야. 조건 앉아요. 사인을 할 때는 경건하게 해줘야 돼. 이리 앉아. 자. 시안이 사인 잘해? 잘해요. 조건 앉아. 대박 사인 얘기 해봐. 시안이 크게 해봐, 크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울었어. 야, 아빠는 20살 때도 누군지 몰라서 사인을 못 받으셨다는데 너는 4살인데 벌써 사인을 해주고 있으니 몇 년만 더 해야 되는 거야? 왜 이름 쓸 줄 아네? 뭘 하는 거? 또 뭐야? 또 쓸 줄 아는 거 다 써봐. 크게 해야지, 크게. 야, 시안아. 사인 받는 분들 저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면 안 돼.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건데요. 엄마가 좋아하는 거야? 그 뭔데 엄마가 좋아하지? 네. 예스. 이거 시안이가 나는 거야. 이제 시안이 사인 한 거야. 시안이가 여기다 붙여놓은데. 시안이 뭐라고 배운 거야, 저거? 저도 대박이. 맞았어. 저도 대박이. 저도 대박이. 맞았어. 야, 이거 윌리엄 어렸을 때 입었네. 신생아 시절 윌리엄이 입었던 옷을 챙기는 세마타. 그런데 윌리엄 뭐하니? 어디가 또? 윌리엄, 뭐해 너? 아빠 안녕. 윌리엄 누구 닮았어? 아빠. 또 크게. 아빠. 한 번 더. 크게. 잘했어. 나와. 춤 사야 돼, 우리. 아빠 도와줘봐. 장남. 윌리엄, 너는 이제 우리 집 장남. 저는 늘 혼자였기 때문에 윌리엄은 혼자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형제 됐더니 기분 진짜 너무 최고인 것 같아요. 내일 동생 만날 건데? 뭐야? 라운드. 안녕.
있었어? 여행 가려고? 아니, 짐이 너무 많아. 은근히 엄청 많네. 짐 다 쌌어? 아니, 이제 짐 같이 넣으려고. 근데 이걸 못 자를 것 같아. 그치, 윌리야? 착지해. 아니, 정말 넣을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윌리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안녕! 안녕! 그 뭐 준비 좀 했어? 넌 아니 뭐 그냥 옛날 입었던 옷들은 조금 젖고. 윌리엄 너 이거 입었던 거 기억나 윌리엄? 윌리엄 입었던 건데 옛날에? 윌리엄 만세! 윌리엄 만세! 아이고 만세!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윌리엄 한번 입어볼까? 윌리엄 너 태어났을 때 입었던 옷이야. 봐봐 봐봐 들어가나? 손 넣어봐. 어 들어가는 일어나. 태권도. 이렇게 조급했던 아기 윌리엄이 이제는 태권도. 야. 윌리엄. 어머. 신으려고. 근데 이거 너무 덥지 않을까? 애기 나면 손발 따뜻해야 된다니까. 필수지. 아. 다리 거기다가 꼬기꼬기 늘려고. 어떡해? 안 돼? 갑자기 건조대는 왜? 어휴. 너 어디까지 갈 거야? 어머, 엄마 챙기는 거예요? 역시. 윌리엄 누구 닮았어? 윌리엄 누구 닮았어? 오빠. 와우. 야 윌리엄, 그거 어? 뭐야? 그거 뭐야? 엄마. 엄마. 엄마 줬지? 엄마 주는 거야? 너 이거 기억나? 아기 때? 너 태어났을 때 엄마 이렇게 냄새 묻혀서 이렇게 채취 이렇게 해서 준 건데 기억나? 아기 윌리엄 곁을 지키던 소중한 인형. 아. 와우. 하이파이브. 윌리엄 이거 봐봐 내 동생 태어나면 쓸 모자야. 뭐라고 할 거야 윌리엄은? 또. 어 잘한다. 또. 그치. 예 잘해줘. 띠동. 무슨 소리냐? 윌리엄 이제 형아들 준비 됐나요? 붕붕붕 어디 있어? 어 붕붕 탈 거야. 윌리엄 잠깐 앉아 있을까? 잡아주는 거야? 어 띵똥이 잡아주는 거야. 아이고 어디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고마워. 윌리엄, 우리 띵똥 만나러 가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지금 세 명이 출발하는데 올 때는 네 명 될 거야. 아, 네 명 마지막이다. 우리 셋 마지막 날이야. 마지막 밤. 아, 윌리엄 한 16개월 전에 기억나나? 자연 분만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끝까지 자연 분만. 아니 근데 그거 어떻게 보면 좀 고집이었지. 나중에 진짜 포기한다고 막 내가 막 그랬잖아. 너무 아프다고. 아니 근데 그거 다 왔다 다 됐다 막 이렇게 하니까 난 한번 조금 쉬면 나겠지 생각하는 거야. 와 그게 날 것 같다 하면서 5시간을 계속 힘을 준 거잖아.
그 몇 분 간격으로 힘주다가 또 하고 힘주다 또 하고 아 진짜 정말 그 생각하면 아 결론적으로 제왕절개 윌리엄 기억나? 진짜 안 나오더라 얼마나 진짜 힘을 줬는데 나오기 싫었던 거야 왜 그랬던 거야 윌리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얘기해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콘헤드 그... 너 얘는 앞으로 평생 콘헤드란 별명 먹을 거야 그니까 오늘 우리 아들 그만 하는 날이에요 그만 너무 아파 미안 많이 못 참아서 힘들지 그렇게 엄마 아빠 마음을 애태우며 세상으로 나온 윌리엄 따따야 한 놈만 따따야 윌리엄 엄마 아프대요 윌리엄 잘 견뎌줘서 고마워 꿈 같은 현실이야 꿈 같은 현실? 윌리엄은 그렇게 자는 게 또 얼마나 힘들었고 막 계속 안 되고 막 과연 애기 낳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감정이 더 그래 근데 막상 윌리엄 갖게 되고 또 바로 둘째 이렇게 가주니까 아직은 믿기지도 않아 난 진짜 나도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어 처음에 우리 막 안 됐을 때는 맨날 막 기다리고 막 그랬었잖아 한 번에 돼서 우산에 막 아, 너무 감사한 일이지 쉽게 넘게 기다렸는데 지금 정확히 14시간 한 30분 넘었어요 내일 아침 돼야지 좀 실감 날 것 같아 내일은 깨어있는 상태로 아 그치 나도 그거 조금 생각하면 좀 무서워 무섭다고? 좀 무섭지 그럼 근데 이번에 옆에서 손 잡고 있을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잡고 있을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윌리엄 준비됐지? 아유. 오. 와우. 저희가 면회 시간은 밤 8시로 해서 제한하고 있고요. 보호자분 한 분은 상주 가능하시고 저희 가정부터는 금식해 주셔야 되고요. 물 포함해서 아무것도 드시면 안 돼요. 윌리엄 얘기 들었어? 엄마 12시 후에 밥 먹으면 안 된대. 맘마. 맘마? 윌리엄 맘마. 엄마 못 먹는데 12시 후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리고 내일 뭘 먹고 싶어? 아 나는 지금 좀 날씨도 쌀쌀해지고 좀 따뜻한 거 생각하는데. 따뜻한 거 짬뽕? 아니. 라면. 홍합. 홍합탕 말고 홍합 스튜. 홍합 스튜. 마루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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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보다 엄청 엄청. 아, 진짜? 우리 엄마가 사러 가자. 윌리엄 가자.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엄마 뭐 사라고 했지? 동남 스튜. 아, 여기, 야, 이탈리아 식당. 그, 뭐지? 홍합수주 팔아요? 안 팔아요? 아, 알겠습니다. 홍합수주 파세요? 홍합수주 파세요? 홍합수주. 아, 저희는 뭐.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야, 홍합수주 어디 사야 돼? 아, 미치겠네. 홍합수주. 가자. 혹시 홍합수주 팔아요? 네, 가능하세요. 네, 가능하세요. 아, 진짜요? 야, 윌리엄, 잘됐다. 홍합수주 있어.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가자. 엄마 어디 있어? 아, 밀리야. 아빠랑 갔다 왔어? 구해 왔어? 명수! 우리 그래. 뭐하고 있대 이 시간에? 아유, 내가 뭐. 난 누군데. 어머, 우와. 이거 맛있겠다. 와우. 잘 먹을게. 윌리 형 고마워. 엄마 위해서 이런 것도 아빠랑 사오고. 야, 이거 이거 먹고. 진짜 맛있다. 윌리엄의 시선이 꽂힌 것은 피자. 어, 윌리엄. 응?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 뜨겁다고 후한데. 뜨거워. 아, 뜨거워. 윌리엄 생애 첫 피자. 그 맛은? 원리암. 원리암. 나 너한테 주는 줄 알았어? 와. 너 너무 잘 먹는 거 아니야, 윌리암? 아, 진짜? 어머, 이거 봐봐. 내일 네가 그만하는 거야? 아구 되게 싫을 건데. 윌리엄. 윌리엄, 너 놀려고 했어? 여보세요. 어머, 어머, 그러면서 먹는 건 뭐야? 그러니까 이게 양손을 이기 먹는 게 처음이야. 우리 오늘 응? 셋이 마지막 식사야, 그치? 내일이면 내일 식구 되는 거야. 내일 식구? 넌 장남. 땅땅. 땅땅. 나 요즘 군만 잘하기 위해서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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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터가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자자. 어떻게 볼까? 야,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어디야? 자리야. 응? 잠은 좀 잤어? 잠 잘 못 잤어. 난 지금 좀 긴장돼. 좋아해. 야, 누구 만날지도 모르면서.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꿈 꾸셨어요? 아.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네. 아기 잘 놀아요? 네, 엄청 움직여. 엄청 움직여요? 네. 이따가 손 주셔서 봅시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민민님 집에 내려가실 거거든요. 야, 이제 엄마 내려가야 돼. 어. 아, 너무 고마워. 엄마 화이팅. 엄마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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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갔다. 정 의심이야. 수술 들어가기 전에 항생제 먼저 드릴 거고요. 마취 얘기 들을 때 좀 무섭네. 괜찮아.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다가오고 아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쌤아빠.
어, 이제 들어오실 거예요. 남편분 들어오셨어요. 네, 들어오셨어요. 아까 술 오시는데 너무 힘들어서 주시는데. 괜찮아. 편하게 숨 쉬어. 응? 깊게 그냥. 지금 괜찮아. 그냥, 응? 밀림 있으면 가만히 있겠냐? 밀림 있으면? 하자, 하자, 하자. 대신 내게 해줄까? 하자, 하자. 하자, 하자. 지금은 괜찮은데 아까 얘기하셨는데 알면 무서울 것 같아. 괜찮아. 갑자기 분주해지는 의류집. 너무 힘들었어. 어머나.
열 달 전 기적처럼 찾아온 선물 띵똥이. 윌리엄이 해주는 마사지 마사지. 오빠. 오빠. 그렇지. 아유. 솔직히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어요. 윌리엄 갖기 위한 과정은 너무 길었고 막 힘들고 막 유세한도 겪어보고 막 그런 거 유미 고생 많이 했어요. 38주 6일 동안 엄마가 책임졌으면 제가 이제 남는 평생 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 이제 뭐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어났을 때 네. 아빠 피부하고 이제 아기 피부하고 맞닿아서 심장 소리 들려주면은 아기 심리적인 안정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는 지금 후처치 하셔야 되니까 아빠가 지금 가셔가지고 팬버릇을 하시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노. 빨리 들어갈게요. 아주 심장 소리를 들으며 편안히 안겨 있는 띵똥이. 그때 눈을 떠 처음으로 바라본 아빠의 모습. 아빠 행복하게 해줄게. 헤어짐이 그저 아쉽고 안쓰러운 아빠 마음. 안녕. 이따가 보자. 아이고, 애기는 잘 났나? 예, 네, 잘 났어요. 자, 윌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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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형 됐어. 형. 넌 이제 윌리엄 형. 아빠. 사진 보여줄까? 아빠. 이게 누구야? 네 동생이야. 누구야? 아야. 아야. 윌리엄 우리 동생 이름 알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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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형. 엄마. 응. 고된 처치를 마치고 돌아오는 엄마. 입원실로 향하는데요. 그런데 샘과 윌리엄은 어디에 있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엄마 박수. 엄마 수고했어. 우리 벤틀리 나주는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박수! 하이파이브. Bump it. 엄마, 아자, 아자. 아야, 아자. 몸은? 괜찮아? 괜찮은데 배가 좀 많이 아파. 많이 아파? 응. 수고 많았어. 아빠. 아, 나도 수고 많았어. 근데 무슨 수고해? 옆에서 지켜보는 거. 응. 힘든 건 네가 다 했지. 윌리엄, 정태영, 태영야, 형생이라면 어떻게 할까? 처음부터 생각했다, 얘 있었잖아, 그게. 그걸로 할게? 그걸로 가야지. 우성이? 응. 정우성? 정우성? 정우성 씨 오시나? 에? 정우성 씨 오시나? 오늘? 아니, 미안해, 전화 못했는데. 정우성 씨. 아니, 아래 계신 정우성 씨. 아, 아이, 아, 정우성 올라올 거야, 좀 이따가. 아, 그래? 어, 윌리엄, 윌리엄, 누구 왔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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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윌리엄, 윌리엄, 동생 봐봐. 안녕하세요. 누구야? 아까랑 또 다른 것 같아. 아, 어머, 신기. 벤리. 동생 안녕. 윌리엄 동생이야. 윌리엄 안녕. 누구야? 전화. 주는 거야? 주는 거야? 어유 착해. 착하다. 동생한테 주는 거야? 우리 함께하는 오늘도 시키. 윌리엄, 아빠 올려줄까? 아빠 올려줄게. 아야. 윌리엄, 박수. 윌리엄, 윌리엄이랑 많이 잘 먹나? 윌리엄 어렸을 때 내가 봤을 때 똑같은 것 같아. 일단 얼굴 모양이. 어머, 정말 똑같네요. 사랑해. 이쁘다. 이쁘다. 이뻐. 그게 네 동생이야. 예뻐, 울려? 하나, 둘, 셋. 아. 내 식구가 된 감격적인 첫날. 그렇게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무럭무럭 자라는 벤틀리. 어머, 올 만에 이미 잘생김 완성인데요? 이야. 괜찮아 보여? 어머나. 윌. 봐봐, 윌리엄. 윌리엄. 벤 봐봐, 벤. 벤 맘마 먹네. 어, 윌리엄이 할 거야? 윌리엄, 동생한테 밥 준 거야? 평화 사랑까지 듬뿍 받는 벤틀리. 건강하게 크길 바래요.
왔어? 왜 왔어요, 여기? 주사 맞으러 왔냐? 아니, 아빠 아파서. 아빠 아파서요, 할아버지. 홍지야, 아빠가 요새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여기가 아야해. 별거 아니겠지?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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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이. 안녕. 이름이 뭐예요? 승재예요. 승재? 네. 아이고 귀엽다. 아빠 아빠예요. 아빠요? 응. 아빠가 어떻게 아빠요?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파요? 응. 왜 아프니까? 승재한테만 입을 자동차 많이 태워줘. 응. 어디 뭐 불편한 거 있으세요? 가슴이 좀 많이 답답하고요. 그러니까 손발은 찬데 열이 얼굴로 많이 두통은 괜찮아요? 두통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가 조금 쪼여오는 느낌이 있으면서 열감이 있으니까 좀 불편하죠. 그러면은 좀 오래됐어요 지금 이 증세도?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다른 분에게 진료를 받으신 이유는 뭐예요? 원래 뭐 부부 사이에는 운전도 배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또 아내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마음 아파할 것 같고. 요즘 많이 피곤해요? 피곤해요? 네. 기운이 하나도 없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네. 소화도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스트레스도 되게 많고. 술도 드세요? 네, 술도 좀 자주 먹는 편이에요. 자주 먹는 편이에요.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혹시 이때는 좀 아파요? 네. 여기 누르면 아프면은 되게 스트레스 많다는 얘기예요? 네. 과연 용아빠의 결과는? 손발 좀 파래요, 그렇죠? 여기 비해서 지금 가슴이나 위에 목 뭐 이렇게 되게 빨갛잖아요. 네. 여기도 열이 많이 차 있어요. 네. 이거는 순환 잘 안 되고. 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얘기하는 화병, 화병 있으시네요. 네.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아빠형이 뭐예요? 아빠 마음이 많이 답답해. 뭐 때문에 이렇게 답답할까? 담배뿐이네. 오랫동안 잠으면은 그러면 이거는 마음에서 자꾸 열이 생겨서 그래서 울화병, 네. 줄여서 그냥 화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심하면은 공황장애까지 올 수 있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우라병, 우라병. 계획대로 이행이 안 될 때도 그렇고 업무 차질이 생겼을 때도 그렇고 목표치를 못 이뤄냈을 때도 그렇고 뭐 수도 없죠, 뭐 사실. 한꺼번에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자. 인위적으로 이렇게 크게 웃으면은 뇌에서 바뀌면서 엔돌핀 분비되고 긴장 있는 스트레스 풀어주는 역할이에요. 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네. 아유, 좋지요. 선배야, 이거 너무 웃겨요. 웃겼어? 의사 선생님, 우리 아빠 다 나았어요? 아직은 좀 치료해야 돼요.
아까 여기 아프다 했죠? 네. 여기 한번 사열 좀 하고 투항 좀 붙일게요. 네. 아빠 너무 아프다. 아빠 많이 아프니까 치료 잘 해줘야지. 하나, 둘, 셋. 어이구. 아빠 이렇게 너무 답답해. 응, 답답해. 우리 답답해. 어이구, 비 많이 났네. 와, 봐요. 침 하나 넣을게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쭉쭉쭉쭉쭉. 자, 이제 침 마셨어요. 아빠. 아빠. 응? 침 빼요. 침 빼야 돼요? 왜요? 빼야지 아파가 안 먹어요. 아빠 치료하는 거야. 아니 다 맞았으니까 빼야 돼요. 아, 다 맞았으니까 조금 더 있어야 돼.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네. 승재야. 여기 밑에 편의점 가서 뭐 먹고 있어. 아빠 이거 금방 한번 갈게. 네. 아빠 치료 잘 먹고 있어요. 조심히 가. 네. 어디지 갈게요? 편의점 어디 있어요? 유치원 다녀? 네. 유치원 다녀? 한편은 어디 다녀? 한편은 어디 다니지? 맛있어? 네. 삼촌 하나만 줘. 삼촌 하나만 줘. 먹었어 이제? 응, 거기 둥둥둥 뭐가 떠 있는데. 이제 선배 갈게. 안녕. 안녕. 가세요. 야, 너 뭐해? 야, 아이스 먹고 있어. 어? 승재야, 잔돈. 잔돈. 잔돈은 없는데. 왜 없어 잔돈? 죽 봤어. 뭐? 죽. 아빠 죽. 죽? 아, 아빠 죽. 죽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야. 무슨 죽이야? 야채 죽이야. 누구 먹을 거야? 아빠요. 아빠 먹을 거예요? 네. 아픈 아빠를 위해 죽까지 준비한 승재. 아빠 죽이 어디 있어? 아하, 여기 있지. 이거 뭐야?
아빠. 너 밟힌 거야, 승재야? 어. 집에 여기 이거 뿌릴 거야. 알았어. 승재 죽 왜 샀어? 아빠 주려고. 내가 아빠 죽 뿌려줄게. 너나고 모든 게 변해가고 있는 거야. 기적 같은 내 선물. 와, 승재가 진짜 더 맛있다. 그래도 아빠 아프다고 뭐 죽도 사고 또 떠먹여주고 하는 거 보고 그래도 승재 보고 웃게 되는 것 같아. 뭔가 분주해 보이는 살수대. 뭐하니 얘들아? 바닥에 이게 다 뭐죠? 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거 눈이옵니다. 어? 뭐하고 있었어? 어제 눈이옵니다. 뭐하고 있었어요? 야, 수아야, 머리에 뭐야? 다 먹자. 눈이옵니다야? 눈이 왔어? 아니 봐봐, 머리 봐봐, 진짜 어떡해. 밖에 봐봐, 지금 눈이 오나 안 오나 봐봐. 어? 눈이 밟습니다. 눈이 봐봐, 이 눈이 안 오면 이거도 못 한다니까? 지금 눈이잖아요. 근데 청소는 누가 할 거야? 청소를 하면 어떡해요? 어? 눈인데 왜 청소를 해요? 얘는 별로 이게 놀랍지도 않다, 이제는. 야, 설수대. 잠깐만, 잠깐만. 스톱. 스톱. 여기 앉아봐. 여기 앉아봐. 여기 앉아봐. 여기 다 앉아봐. 어. 근데 지금 눈이 오는 건 좋은데, 이거 이렇게 하면 청소 누가 할 거예요? 아빠가. 아니야. 어지른 사람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야. 너네 같이 치우는 거야.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이걸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이걸 같이 치워보자. 알았지? 네. 알았지? 그렇게 집에서 눈 오게 하니까 좋아? 너네 그 언니 알지? 연아 언니 알아? 연아 언니? 네, 알아요. 연아 언니 뭐 하는 언니예요? 그 눈이 많이 올 때 그 이거. 오! 이거. 오! 잘한다. 수아 머리 한 거. 맞아. 오늘 연아 언니. 어! 다시 해봐봐. 와, 다 금빛으로. 오, 와, 수아한테 느낌이 있는데? 이것도 있어요. 오,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뭔데? 이것도 있는데? 연아 언니가? 연아 언니 그렇게 막 하지 않았을 텐데? 했는데? 평창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아, 성화봉선 주자로. 부탁을 해주셔서 좀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병창 화이팅! 홍보 영상을 한번 멋지게 제작을 해서 올림픽에 대해서 좀 홍보도 하고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설아! 우와! 우와! 그럼 이수아! Somebody see you. 와! 이
예시야. 네? 네? 우와. 오, 한번 돌고. 카리스마. 와, 와. 카리스마. 역시 시안이는 카리스마죠. 아빠가 이제 뭘 보여줄 건데 이걸 한 번씩 따라해보는 거야, 알았죠? 티셔츠인데요? 어? 티셔츠. 봐, 연아 언니랑 비슷한 옷 입었죠? 네. 어, 저 연아 언니의 눈빛을 한번 잘 봐봐. 우와, 한 번씩 보여줘. 우와, 우와, 여기 보고 한 번씩 보여줘. 이거 아닌데, 수많은 거. 눈빛으로. 올. 와, 마치 비슷하다. 아니 봐봐, 수아 봐봐, 비슷해. 오, 비슷해. 오빠 봐봐, 비슷해. 오, 비슷해. 잠깐만, 있어 봐봐. 저기 지금 봐봐, 저 언니 저렇게 입었는 거한테 심화 있죠? 심화도 입고 해볼까? 여기다. 난 이거. 난 누런 거. 난 파란 거. 짠이 블랙이다, 짠 블랙. 한 번만 입어볼까? 어디가 앞에지? 어디가 앞에요? 야, 시안이는 남자잖아. 남자는 이거 치마 안 입는데? 아니, 이거 블랙인데. 블랙이면 괜찮아? 네. 알았어. 블랙이면 괜찮아. 응. 블랙이면 멋진데? 우리 홍보 영상 멋있게 만들자, 알았지? 자, 자. 이수아. 죽음의 무도. 자, 빵, 빵, 빵. 시작. 어, 두, 어. 오케이. 잘했어요. 그 다음, 시안이. 네, 액션. 잘한다. And musical. On every single one of them. Brilliant. That will be impossible. 잘한다. 옳지. 그 다음에 설아, 설아도 같이. 그 다음에 시안이 출발. 빙상의 꽃 쇼트트랙. 옳지. 그 다음에 시안이. 하지만 뛰기잖아. 우와! 계속. 출발! 점프! 잡지! 이제 나. 이제 한발 벗어도 돼. 이제 나. 아, 잠깐만, 아빠 허리. 아빠가 왜 힘들어요? 아빠가 힘들어 왜 힘들지? 대한민국! 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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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잘했어. 잘했어. 이거 성공할 거야.